이제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좀 카메라를 숨겨놓고 풀샷을 찍을 때에는 리얼하게 하기 위해. 제가 이제 전단지를 돌려 이제 그 사람 많은 대학로에서 전단지를 돌리는 장면들이 꽤 많았어요. 그것만 한 5일 정도 찍은 것 같은데 영화에는 얼마나 나올지 모르지만 근데 이게 풀샷을 뻗쳐놓으면 카메라가 있으면 사람들이 일단 여기 무슨 촬영하나 이러니까 카메라 어쩔 수 없이 멀리다가 숨겨놓고 망원으로 당겨서 이제 제가 큐를 받고 액션 받고서 이제 나가서 이제 막 돌리는데 보통은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그 전단지를 받을 때이 사람을 유심히 보지 않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받고 가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정말 한동안 한 5분 동안을 돌려도 아무도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을 정도로 약간 서운하셨겠어요. 약간 그런 마음이 생길 정도로 20년을 넘게 연기를 했는데. 너무 신기하게 그냥 오케이 되는 경우들도 많았고 아무튼 그런 새로운 경험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런 걸 걱정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많은 것들을 혹시 막 보디가드 그렇죠. 뭐 분들도 이런 준비하고 있고. 준비들을 이렇게 하셨는데 전혀 뭐 걱정할 필요가 그분들 없으실 그날 정도로. 쉬셨겠네요. 네, 그래서 계속 전단지 돌리고 그랬어요. 그만큼 역할에, 조화 역할을 있는 그대로 녹였기 때문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라는. 아마 그 영화를 보면서, 나저때 지나갔는데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겠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다 양해를 또 나중에는 그쵸. 구할 수밖에 없었죠. 저희가. 촬영이니까. 좋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볼거리가 될 텐데.